철도 노조 지도부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대대적으로 경찰 병력이 증강 배치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건물이 노후화된 데다 통로가 좁고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여서 영장을 보여주든가요? 민주노총의 심판! 박근혜 정부는 이제부터 80만 민주노총과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있게 싸우시나! 역사의 주인으로 내일의 해방을 위해 오늘은 피에 젖은 깃발 올려라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나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 노동의 한가슴으로 희망의 깃발 높이 올리니 우리의 한 맺힌 노동회
내